오늘은 남해 걷기 좋은 길, 남해 바닷길 8코스 섬 놀이길을 걷습니다. 이거 천하마을은요, 바닷길 7코스 종착지이며 8코스 시작과 끝 지점이고 9코스 출발지입니다. 섬 놀이길은 남해에서 가장 큰 항구 리종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코스로요, 주변에 크고 작은 섬들을 조망하면서 걷게 되어 섬 놀이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하마을에서 출발해 서핑 장소로 이름 난 송정 해변을 지나 해발 286m 망산을 올라갑니다. 해수면에서부터 고도 높여감으로 정상 가는 길은 다소 숨가쁩니다. 하지만 정상 전망대에 가려는 순간 아름다운 해안선과 크고 작은 섬들이 만들어내는 국폭도 바로남아 경관에 흔들 것을 입고 맙니다. 이후 미조 북한과 남망산, 미조 남항을 지나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이것은요, 이동표가 좀 잘 됐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공군 생활훈련장 사이길로 진입을 합니다. 송정 솔바람 해변은요, 맑은 바닷물과 솔바람 숲, 만만한 백사장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해변에 있는 소나무 숲은요, 방풍을 원래 목적으로 약 200년 전에 심었다고 하며 현재는 생태숲으로 보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왼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른쪽은요, 나중에 미조항 방향으로 나중에 돌아 나온 길입니다. 10m 인도길을 약 한 150m 정도 걸은 후에 오른쪽 산길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0.6km 넘었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 계속 오르막길이네요. 아, 처음에 좀 오르막길의 연속입니다. 이거 지금부터 샘물을 마실 수는 없지만요, 이곳에서 뒤돌아본 송정 솔바람 해변입니다. 정말 멋지네요. 아, 너무 얼어버렸네요. 빌라도 윤기가 나네. 잠깐 쉬었다가요, 이제 망상 정상을 향해서 피치를 한번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 조망과에서요, 조망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산불 감시 처서가 보입니다. 처서 정상 주변에는요, 이곳은 아마도 봉수대 흔적 같아요. 많은 돌들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복원을 또 한다고 합니다. 아, 오늘 전망 끝내줍니다. 정상이세요? 조금만 내려오면 또 망산 전망대가 또 있습니다. 이곳 전망도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아, 따뜻한 정상에서 전망대에서 커피 한 잔. 이쪽은 또 내리막길도 상당히 경사길이네요. 아, 옆에 상수잎들이 엄청 떨어졌는데요, 요즘 낙엽들은 썩지를 않아요. 이러니까 불나면 큰일이에요 진짜.
까치와 까마귀들이 많이 날아다니는데요. 그 문이 아주 멋진 집을 또 지나갑니다. 네, 표시가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거의 헤매를 없으니까요. 표시만 좀 잘 보시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해면호 펜션 식당에서 좌측으로 진행하시면 미적 광장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미조 북한 광장에는요, 미조 특산물인 장어, 갈치, 멸치, 전복, 해삼, 오징어 등의 조형물들이 지금 있거든요. 자, 큰 화장실에서요, 저쪽 촌놈 횟집이라는데, 예, 우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조항에서요, 이렇게 마을 안길을 접어들어서 마을을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네, 남망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300m입니다. 남망산인데도 약간 또 경사계 시작입니다. 100m 지점을 남겨놓고요. 올라간 길이 상당히 경사계입니다. 남망산 10대 쉬시고요. 여기 이거 이정표 잘 보셔야 됩니다. 옛날 이정표 보고 가시면 안 됩니다. 또 전망대가 또 설치되어 있네요. 저희도 이제 우측으로 해안도로를 따라갑니다. 해안도로 나오니까 뽀로로 친구들이 반겨주네요. 이조 4대 낚시터인데요. 야, 저기 낚시터하고 좀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다음에 군수역 수산물 판장하고요, 등대가 멋지게 보입니다. 미조항입니다. 미조항은요, 봄철에 멸치가 본격적으로 잡기 시작하면 그물로 잡은 멸치털이로 분재해지는데요, 그 모습을 담으려는 사진 애호가들이 또 많이 온다고 하네요. 또 팔랑마을도 지나갑니다. 이거 정자 있는 데서요 우측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담이 상당히 멋있는데요. 타파마을입니다. 나무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세일리 오신 것을 엄청나게 환영을 한답니다. 저도 반가워요.
남해 베네치아 펜션을 끼고 돕니다. 좌측으로 포장된 길을 한참을 걸어오긴 하는데요, 좌측으로는 바다가 지금 계속 펼쳐 있기 때문에 줄어지는 않습니다. 썰리 해수욕장에 왔는데요, 썰리 해수욕장은 해변의 모래가 눈처럼 휘다하여 썰리라 부르기 시작했다네요. 타자 우리는.